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모델링 기타 앰프 머스탱 LT25에 내장된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리 저장된 30개의 프리셋과 20개의 앰프 타입, 25개의 내장 이펙터를 사용해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패널들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뒤에다 설치를 했고요. 앰프가 가리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은총 씨도 그렇고 살짝 가려요 화면상에서. 네. 오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노브라든지 외관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훑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운드를 쭉 들어보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요. 이 프리셋을 듣다가 좀 인상적인 프리셋이 나오면 거기서 제가 이펙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애드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리셋은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팬더 클린 사운드입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런 25와트급 이 연습용 앰프를 표방하고 나온 앰프에서 듣던 사운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가 이 팬더 클린 사운드와 굉장히 찰떡 궁합을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번 시카고 블루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사운드를 프리셋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때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 인코더 버튼의 가운데 있는 프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만약에 스톰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가도 가능하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서 아니면 뭐 모듈레이션이나 딜레이 리버브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계속 들어보면서 좀 인상적인 네. 사운드가 나올 때 또 이펙터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클래식 락. 이 팬더 머스탱 LT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확인을 하면서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달려있는 노브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더 높여볼게요. 그렇습니다. 오 사운드가 오. 저는 이 앰프의 이 프로모션 그러니까 데모 비디오들을 보면서 아니 이건 사운드를 너무 많이 뒤에서 메이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네요. 이거는 약간 이 머스탱 이 LT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이 판도가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유니크하다라고 느꼈던 프리셋인데 컨트리 피킹이라는 네. 프리셋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사운드죠. 스케이트 펑크.
좋습니다. 연습할만 나겠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다채로운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고 그 사운드들 자체가 기존의 이 비슷한 가격대 연습용 앰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뉘앙스만 나는 정도였다면 얘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스탱 LT25 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번 재즈 앰프 이 상태에서 제가 트랩을 좀 더 깎고요. 베이스를 높여서 진짜로 기존에 이 앞서서 만나본 앰프들과는 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눌러서 리버브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룸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시 나와서 네? 다음은 11번 메탈 리드. 어, 그래요?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딜레이를 한번 추가를 할 거고요. 딜레이를 추가를 한 상태에서 탭으로 이 상태에서 돌려보시면은 파라미터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르고 레벨이라든지 딜레이 타임, 피드백 등도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 백을 바로 눌러서 네. 돌아가면 됩니다. 또 유니크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19번. 19번이 뭐냐면 60s 퍼즈. 대단도
좋습니다. 아, 다음은 위상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3번 나이스 플랜저. 역시나 이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요 모듈 쪽으로 가서 지금 플랜저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뎁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특이한 프리셋 이름이 있어서 29번이 스페이스 트래블. 예? 30번은 어쿠스틱 시뮬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이런 다양한 이 프리셋을 가지고 있는 앰프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게 진정 그냥 기타 앰프인가 라는 이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성을 갖춘 포터블한 스피커라는 데는 굉장히 동의하지만 이 우리가 이 키드를 알고 있는 앰프 기타 앰프 특유의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팬더에서 제작되는 머스탱 LT25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주고 있어서 진짜로 이 모델 하나 있으면 연주자들 집에서 연습을 하고 사운드 메이킹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DAW와 연결을 해서 바로 사운드도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데모 작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로 할 수 있는 앰프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런 다양한 기능이 달려있는 앰프나 이펙터를 리뷰를 하기 전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기능들을 다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로 딱 와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달고 진행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편집 구간이 없을 정도로 쉽게 빠르게 제가 적응을 해서 여러분들께 네.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앰프 다루는데 평소에 그 아날로그 앰프를 다루는 정도의 스킬만 가지고 있으시면 누구라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아닌가, 모델링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는 기본, 편리함, 그리고 다용도,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멋진 앰프였다라고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